아이고, 이쁘다. 사랑스럽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꽃참 예쁘죠? 오늘은 이 꽃보다 이쁜 나유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똘똘 화장지에 꽁꽁 묶여서 저희 집에, 우리 집 식구 되려고 온요 아이, 멀리 춘천에 계시는 마리맘 옥상정원님께서 선물로 보내주신 러블리 로즈. 정말 꽃처럼 생긴, 이름 자체가 러블리 로즈라는 것은 얼마나 장미를 닮아서 그랬을까요? 얼른 풀어볼게요. 마리맘께서 15두를 저에게 선물하신다고 업체에 의뢰를 하셨는데, 이렇게 쌍두로 보내주신 것도 있어가지고 총 18두가 왔네요. 크고 작은 꽃처럼 예쁜 이런 러블리 로즈입니다. 한번 합식해 볼게요. 마땅한 분이 없어서 그냥 이 집에 있는 분으로 한번 합식해 보겠습니다. 분이 마땅치가 않아서 둥근 분에 심어주고 싶은데, 요 사극분이 그나마 좀 어울릴 것 같아서. 그림은 참 소담스럽고 예뻐요. 그래서 구멍도 큼직해요. 제가 가지고 있던 분에다가 심어 볼게요. 이 러블리 로즈가 은근히 웃자라는 아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난석으로 아래에 난석으로 개수층을 깔아주고요. 너무 얘가 웃자라는 성향이 있는 아이다. 또 너무 걸음을 많이 하면 또 목대가 쭉쭉 너무 길어져요. 먼지가 펄펄 납니다. 그리고 일전에 제가 만들어 놨던 냉털 비빔밥 흙으로 오늘 제가 베란다에서 키우다 보니까 굉장히 제가 조금 척박하게 쓰는 편입니다. 흙을 하우스에서나 이런 분들은 조금 상토 성분을 조금 많이 쓰지만, 베란다에서는 웃자라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 척박하게 저는 8대 2 정도 쓰고 있습니다. 상토 성분을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까만 것이 상토 성분인데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마사 비율을, 마사나 다른 산화초나 뭐 펄라이트 이런 배수에 기준을 두고 저는 심는 편입니다. 식물도 베란다다 보니까 굉장히 좀 척박하게 쓰는 면이 있습니다. 정말 예쁘죠? 이 아이 물 들면 더 예쁘답니다. 이렇게 세팅을 해봤고요. 이 러블리 로즈는 얼굴이 커진다기보다는 오히려 얼굴이 줄어진다는 개념이 큰 아이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듬성듬성 심어주면 너무 애들이 나중에 얼굴이 줄어들고 나면 빈 공간이 너무 많이 보이겠죠. 그러면 안 예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좀 빡빡하다, 너무 자리가 좁은 거 아니야, 그 정도 심어주면 나중에 얼굴이 줄어들면 얘들이 오히려 자리를 잡으면 오히려 밸런스가 맞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아이예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 아이 얼굴이 그렇게 줄어든 묵은 아이가 아닌 거예요. 막 키운 아이들 있죠. 막 상토 성분으로 많이 키운 아이, 그런 아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집에 와서는 이제 또 묵어져야 되는, 단단해진다고 하죠. 그런 러블리 로즈이기 때문에 아주 딱딱 붙여서 심을 거예요. 요렇게 작은 분에 합식하는 게 너무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신경도 많이 쓰이고 그렇답니다. 아이고, 한참 실험합니다 지금. 요 사이로 마사들을 또 넣어줘야 되니까, 마사들을 눌러줘야 되는 그런, 마사가 그런 기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마감 마사는 다육이들에겐 꼭 필수예요. 분갈이 할 때. 뭐 미관적인 그런 면도 있지만은 이렇게 들뜨지 않게 눌러주는 그런 기능도 하는 것이 마사랍니다. 보통 이런 화분에는 막그 중간 마사가 딱 적당하답니다. 크기에 그렇게 웬만하면 중간 마사 하나로 그냥 거의 다 통일을 해버리는데요. 얘들이 뿌리가 막얘 많이 잡아주지를 못해요. 이렇게 합식할 때는. 그러니까 며칠 동안 중간중간에 이렇게 자기들끼리 다잘 붙어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좀 써줘야 된답니다. 아이고, 러블리 로즈 15도가 아니고 최대한 밀어 넣은 것이 11도예요. 11도. 나머지는 작은
분에 심어서 또 어디 귀한 분에게 선물로 보내야 될것 같습니다.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다. 물들면 더 예쁘겠죠? 아이고, 이 네모난 분에다가 그냥 억지로 우겨 넣어놨습니다. 자리 잘 잡겠죠? 입장 사이에 끼인 마사들은 꼭 빼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애들이 또 혹시나 이거 애들이 상처 생겨서 애들을 또 물을 수도 있고 병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소소한 것에서 사소하게 신경 써주는 만큼 애들이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답니다. 얼굴이 좀 들어가서 빼고 얼굴이 좀큰 아이 작은 아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제가 최대한 맞춰서 심어 보긴 했습니다만 다음에 또 다져진 모습 또 보여드릴게요. 나머지 아이들은 요 작은 분에 소분에 나름대로 맞춰서 얼굴이 들쭉날쭉 해가지고 쌍두들은 얼굴이 또 다르잖아요. 들쭉날쭉한데 그냥 나름대로 맞춰서 심어서 작은 얼굴들은 조금 더 커져서 같이 균형을 맞춰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대를 하면서 그리고 요거 심어서 물은 그냥 엉덩이 한번 담궈주는 걸 정도로 해주셔도 되고요. 요즘은 따뜻한 낮에 물 주시면 좋겠어요. 보통 다육이 분갈이 하고는 3, 4일이나 요즘 날씨 좋은 때는 3, 4일. 아주 바짝 말랐을 때는 또 재량으로 물을 주기도 합니다. 애들이 많이 말랐어요. 근데 얼굴은 마르지 않았어요. 얼굴에 수분기가 많아요. 이렇게 탱글탱글 하거든요. 얼굴에 수분이 빠지면 애들이 진짜 물 굶은 아이들인데 얘들은 물 줘서 농장에서 키운 아이들이기 때문에 물을 안 줘도 건강하고요. 너무 바짝 말랐다 싶으면 세숫대에 물 받아놓고 한번 이만큼 한번 살짝이 담갔다가 건져 주시고 그 다음에 물 말랑말랑 항상 그 다육이는 물 주시는 것은 입장을 한 중간 정도 만져보고 약간 말랑하다 싶을 때 아니면 입장에 주름이 생겼다거나 할때물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러블리 로즈는 겨울에는 어쩔 수 없이 뭐 실내에서 모든 다육이들이 지내지만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두시고요. 겨울에 여름에는 초봄부터 직광에 노숙시키는 것이 최고로 예쁘게 키우는 비결입니다. 예쁘게 심어졌나요? 오늘 이렇게 예쁜 선물 제가 받은 기념으로 또 받은 만큼 나누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러블리 로즈 합식하는데 참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얼굴이 참 예쁘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